뭐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함. 다른 인간들이야 어떻게 사는지 내 알바 아니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어느 정도의 집착은 자연스러운 현상 아닐까. 크크, 난 연락 안 되거나 답장 없으면 솔직히 많이 답답할 것 같아. 계속 무슨 일 있나 걱정되고. 맞아 맞아. 최대한 상대방 맞춰주고 이해해주려고 노력하긴 하는데 종종 내가 하는 행동이 집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. 연애하다 보면 어느 정도 질투도 하고 집착도 하고 그러면서 연애하는 거 아님? 그치. 그러면서 서로 성장하는 거고 사람은 다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니까. 난 내 애인이 다른 이성과 친하게 지내는 거 아니면 어느 정도는 이해할 듯. 그건 절대 안 돼. 그런 사람이라면 헤어져야지. 내 일하기도 바쁜데 상대방 세세한 부분까지 다 신경 쓰기에는 머리 아픔. 집착하는 건 시간 낭비고 감정 낭비. 그건 너가 아직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못 만나서 그런 거 아닐까? 집착하는 내 자신이라. 그런 모습 나도 궁금하다. 크크. 난 양쪽 다 이해되는데 어느 정도 집착하는 사람이나 집착을 원하지 않는 사람 모두. 나도 크크. 연애하면서 그런 부분은 서로 잘 맞춰가야지. 난 연애하면서 상식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들만 지키면 그게 터치하남. 근데 그 상식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른 게 문제지 크크. 난 내 세세한 것까지 간섭하는 거 진짜 크혐인. 뭐 사귄다고 꼭 결혼해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집착할 필요가 있나? 난 일단 나만의 개인 시간이 꼭 필요함. 이거 무시하고 집착하는 사람이라면 연애 안 하고 말지. 나랑 생각이 똑같군. 상대방이 나한테 집착하는 거 원하지 않는 만큼 나도 상대방에게 집착 안 함.